페퍼민트와 알로에 워터 반반씩 부은 총 52g의 향을 첨가한 물에 자일리톨과 멘솔을 각각 1g씩 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약의 재료가 되는 베이킹소다 42g에 콘스타치 30g,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죽염도 0.7g 넣어줍니다. 랩을 씌워 가루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살짝 가열해주는 동안 글리세린 17g과 구화검, 카올린 각각 1g,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 코코베테인 1g을 한 대 섞습니다. 여기에 치약의 상쾌한 향을 더하는 스피아민트와 페퍼민트, 레몬 오일을 두세 방울씩 첨가합니다. 가열했던 첫 번째 혼합물과 두 번째 혼합물을 모두 함께 한동안 잘 섞어주면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서 치약이 완성됩니다.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 만들어 어린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줄 수 있는 치약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천연 얼브들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적인 에센셜 오일들도 들어가고요. 잇몸이 약하거나 입안에서 피가 나거나 입안에서 구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정말 모두에게 좋고요. 대부분의 재료는 드럭스토어나 천연 재료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화학약품과 방부제가 첨가된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약과 달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안심하고 줄 수 있어 특히 엄마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일반 시중의 제품보다 유기농이고 하니까 가족의 건강에도 좋고 자연스러워서 좋을 것 같아요. 한미여성회는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누나 샴푸, 화장품 등 올게닉 제품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 치약 외에도 천연 재료를 이용해 가정에서 온 가족과 함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